오늘은 유산소 운동과 전신 근력 운동을 함께 하면서 체지방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힘들지만 그만큼 효과가 큰 플랭크 변형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팔꿈치를 먼저 바닥에 내려놓고요. 어깨 바로 아래 팔꿈치 위치 한 다리 뒤로 쭉 뻗어서 발 골반 넓이만큼만 살짝 넓힌 상태에서 우리 동작을 하면서 팔꿈치 바닥 더 밀어서 가슴 위로 끌어올려주시고 복부 긴장해야지 돼요. 동작을 할 때 힙이 위아래로 너무 움직이지 않게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잘 잡아놓고 점프를 하면서 그대로 다리를 옆으로 오픈해줍니다. 다시 모아주고 이 동작을 좀 더 속도를 내서 반복할게요.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최대한 힙은 옮기지 않게. 우리 이 동작은 15회씩 3세트 반복해 주실게요. 스탑! 내려놓은 상태로 무릎 구부려서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. 먼저 매트에 팔꿈치를 구부려서 내려놓으시고 손은 꽉 찢겨주실게요. 어깨 바로 아래 팔꿈치 위치해 주시고요. 복부 긴장해서 한 다리 뒤로 쭉 뻗어내주세요. 가볍게 점프를 하면서 두 발을 매트 넓이보다 넓게 점프. 다시 그대로 모아주시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서 양손 바닥을 짚고 제자리로 돌아와 마무리해 줄게요.